제가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됩니다. 결론적으로 이겁니다. 제가 경험 뭐 장관님도 한 푼도 뭐 안 쓰셨잖아요. 예. 안 썼죠. 예. 예. 구경도 못했습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정말 궁금합니다. 그런데 예. 안 가르쳐줘요. 예.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. 그러니까 총장이 여러 가지 업무 영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 그것도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검찰청별로 차등이 있다. 거기에 혹시나 우리 의원들은 걱정하는 것이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 혹은 정치적 고려들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어떻게 불식할 거냐.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에 지금 마약 수사 안 할 거냐. 전 정부가 의지가 없다. 아까 홍익표 의원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됐을 얘기예요. 좀 말이 심했잖아요. 그래서 정치권에서 정당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관이 하실 얘기는 아니고 그게 내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. 예. 마약 수사가 한동훈 표에 또는 윤석열 정부에 정말로 필요한 민생 수사라고 한다면 검찰총장께서 마약 수사에 한정되어 있는 특활비를 좀 더 유연하게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민국의 현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의 핵심은 민생의 핵심은 마약이다. 그러면 그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금액 안에서도 마약에 집중한다는 그러한 어떤 유동성을 나름대로 그거를 좀 원활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어쨌든 제 말씀 부서 아시겠죠?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이 됩니다.